뭐 논산처럼 도착하는 장정 순서대로 뭐 1소대 뭐 여기까지 2소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가 올 때마다 똑같이 분류돼야 되는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건희의 자료구조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해시, 해싱 혹은 해시 테이블인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렛츠고. 해시가 무엇이냐? 해시는 데이터를 관리 및 유지하는 자료구조인데요. 리소스를 포기하고 속도를 취한 그런 자료구조입니다. 해시 테이블의 개념이 나온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 중인 자료구조입니다. 해시가 뭔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여기 데이터들이 있고 얘네를 해시 자료구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해시 함수가 있고 여기 해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이제 해시 함수를 거쳐 테이블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나중에 보기가 편할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칙성 없이 막 넣으면 안 되니까 규칙이 있어야겠죠? 뭐 논산처럼 도착하는 장정 순서대로 뭐 1소대 뭐 여기까지 2소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가 올 때마다 똑같이 분류돼야 되는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성이 정의된 애가 여기 해시 함수입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해시 함수는 물음표라고 할게요. 값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시 함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을까요? 네, 해시 함수는 나누기 100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왔을 때 나누기 100을 해서 해시 함수의 규칙을 거쳐 1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 값에 의해 해당 인덱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뭐 2, 3, 4나 3, 4, 5, 4, 5, 6도 100으로 나누어진 뒤에 해당 인덱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데이터 특성에 잘 짜여진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테이블 안에 잘 정리가 되죠. 여기서 단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 해시에서 데이터들을 보고 규칙적으로 뿌려주는 애가 해시 펑션 혹은 해시 함수입니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로 연산 혹은 비트 연산 혹은 이 모든 연산의 짬뽕인 해시 함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데이터가 해시 함수를 거쳐 분류된 이후 그 정보가 저장되는 해시 테이블입니다. 네, 이제 해시 테이블 안에 첫 번째 콜럼을 담당하는 인덱스 혹은 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콜럼을 담당하는 해시값 혹은 밸류라고 합니다. 안에 이제 인덱싱 된 기준을 버킷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킷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엔트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싱 프로세스를 다시 짚어보면은 데이터들이 딱 와서 해시 함수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데이터는 해시 테이블 안에 예쁘게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해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리소스를 이용하여 속도를 높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정확한 해시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 유저가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뒤에 3, 4, 5라는 게 이 테이블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3, 4, 5를 해시 함수에 의해서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3이라는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하나하나 검사할 필요 없이 그 3이라는 인덱스에 가면은 얘가 있나 없나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해싱의 장점,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싱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다음 예를 보시면은 1, 2, 3이라는 애가 와서 해시 함수 규칙에 의해 테이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192라는 데이터가 준비됐고 해시 함수를 거쳐 테이블로 들어가려니 자리가 없어요. 충돌이죠. 사람들은 이 충돌 관련 문제를 잘 다루고자 아주 많은,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문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싱의 충돌을 대처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속도를 낼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체이닝이라는 방법입니다. 해당 인덱스에 이미 값이 있으면은 그 뒤에 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23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테이블 안에 있으면은 192도 1번 버킷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23 뒤에 예쁘게 들어오게 됩니다. 192가 해시 함수를 거쳐 왔는데 자리가 이미 있으니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123 뒤에 쓱 붙이는 거죠. 뭐 102 와도 그 다음 바로 뒤로 이어버리죠. 이게 바로 체이닝입니다. 네, 다음 기법은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체이닝을 하다보니 안 그래도 리소스를 많이 먹는데 계속 이어버려요. 얘네를 쓰라고 테이블을 할당해놨는데 테이블은 안 쓰고 계속 리스트로 잇기만 하고 있죠. 이러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해내죠. 리니어 프로빙 방법은 이미 만들어놓은 버킷을 먼저 소모하자 해서 나온 기법인데 이 상황에서 123이 들어갔어요. 315도 들어갔고 468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100이라는 숫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해시 함수를 거쳐 오면은 1번 인덱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123이라는 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 인덱스에 쓱 밀어놓습니다. 이미 자리 있다 이거죠. 데이터를 다음 버킷 자리에 쓱 밀어넣는 게 두 번째 충돌 대처 방법,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은 리니어 프로빙 할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테이블 리사이징이 필요합니다. 리사이징은 테이블이 이제 할당된 공간을 다 써서 더 이상 엘리멘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은 테이블의 크기를 뭐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시 해시 함수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예쁘게 재정렬을 합니다. 보시면 테이블의 크기는 두 배로 늘어났고 이제 다음 엘리멘트가 와도 리니어 프로빙 방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죠.
있겠죠? 네, 건이의 해시테이블 5분 만에 이해하기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이였습니다.